하겠습니다. 아, 준씨 크게 읽어주세요. 네, 저랑 같이 여행하러 갈래요? 여행하러 갈래요. 어플러스 원. 자, 하나, 둘, 셋. 2003. 어플러스 원. 어, 저는 5이지만 동갑내기 우지씨와 원우씨는 같이 안 가겠답니다. 원우씨, 이거 뭐죠? 네, 제가 지금 준이랑 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봤어요. 그쵸, 그쵸. 여행가면 이게 휴대폰 게임만 해요. 제가 2년 전 일본 콘서트 때 이제 같이 방송했는데 침대에 앉아서 셀카를 1시간 반 거를 사니까. 그러면 준영 어디 가고 싶은데요? 여행 간다 보면 일단 제가 익숙한 고향 데리고. 잠깐만요. 고향이라면? 고향이요? 고향이라면? 아, 고향이라면 어디 좋은데요? 강아지라면? 몇 명보다 잘하지 않아. 자, 몇 명보다 한국어가 가끔 DNC 더 잘할 때가 있다. 하나, 몇 명이에요, 몇 명? 셋, 오! 어? 어? 진짜? 고마워요. 나 그냥 쓴 건데. 어? 김우씨. 어, 예. 왜 자꾸 혼자 관심 갖고 싶어서 엑셀을 드니까? 아니, 아니야, 나 안 들었어. 나 안 들었어. 자, 그래서 엑셀을 든 이유는 뭐죠? 아, 사실 DNC 형의 한국말 실력은 정말 전보다 너무 일취월장하게 많이 늘었는데 그 조사에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저는 그 점에 조금 깐깐하게 봤을 때 하지만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그 점에 깐깐하게 봤어요. 디에이청을 그 질문을 썼다는 건 디에이청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가끔은 얘보다 잘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가끔 솔직하게 한 명만 쏟으면 이 질문을 쓸 이유가 있어요. 얘보다는 있었을 거야. 한 명은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호탕이를 좋아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예, 유명하신 호탕이 호탕이세요? 아, 제가 이제 이름이 의미가 이제 일본어로는 키라키라 호시, 가장 한국어로는 이제 호랑이의 시선. 호랑이의 시선, 눈빛 시선. 역시 호시 씨의 질문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우지 형, 우지 씨의 네.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는 착하다. 하나, 둘, 셋. 아, 근데 애매한데. 반반인 것 같아. 어, 난 반반.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뭔데 이게 가장 살짝했어요. 아니면 전 X인데 살짝 보고 나오는 것 같아. 시크한 면이 많죠. 시크하고 차갑고 네. 그러면 아, 물론 안 착한 건 아니에요. 아, 착한 거는 그러니까 착한 거랑 성격은 다른 거예요. 근데 착한 형의 표현이 서툴죠. 아, 우지형은 착하다는 걸 전 처음 만났을 때 느꼈어요. 제가 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나 귀엽지. 어깨 털어.